영화에는 80대 20의 법칙이 있습니다. 80%의 문제는 자주 출제되고 20%는 난이도가 높은 유형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안정적인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자주 출제되는 80%에서 고득점을 받아내야 합니다. 7월 시작생도 남은 6개월 만에 합격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편입을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 영어의 기본기부터 시작해야 하는 수험생, 인서울대학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 모두 저희 해커스 스파르타반에서 문법 전범위 이론 정리가 가능합니다. 독해 실력 향상을 위한 핵심 구문 정리와 배경 지식 특강도 병행될 예정이고요. 특히나 저희 해커스만의 복합외독 프로그램으로 방대한 편입 어휘를 효율적으로 암기 학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6개월 과정에 이론을 단 2개월 만에 마스터할 수 있는 스파르타 2개월 이론 완성반을 개설합니다. 자, 편입수학은 빈출 유형의 90% 이상이 편입수학 시험에 바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수업이 곧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시행착오 없이 최단기간에 이론을 마스터할 학생분들은 해커스의 여름방학 스파르타 2개월 이론 완성반을 반드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커스 편입 2개월 여름방학 특강반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셔야 할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 논술 문제에서 더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한 고득점 전략을 함께 공부할 계획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출제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감점에 이르는 전략을 함께 구사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 함께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커스와 생애 가장 뜨거운 여름방학을 보내시고 합격으로 보상받으십시오.